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어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강원도 감자를 직접 갈아 만든 감자의 꿈이란 데서 나온 옹심이 제품 되겠습니다. 강판에 갈아 만들어 더 쫄깃한 강원도 맛 제품인데, 감자 같은 경우 우리 통째로 삶아 먹을 땐 좀 쫄깃한 맛은 없지만 이렇게 갈아서 먹게 되면 뭐 감자 만두나 이런 거 먹게 되면 좀 쫄깃쫄깃하죠. 63% 감자가 되어 있고요. 스프가 30g? 스푼이 아니고 스프구나. 스프가 들어가 있어서. 자, 농현이라는 데서 제조 판매하는 거고요. 조리하시는 방법은 물 750ml에다가 소스를 넣고 옹심이를 넣고 7분 정도 끓인 다음에 애호박과 파를 넣고 3초 끓이면 되는데, 애호박과 파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먹었던 거하고는 또 잘못 뜯어졌어요. 자, 야야야야야.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무슨 저기 탕수육 안 튀긴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, 스프는 저쪽 밑에. 자, 희한한 건데요. 자, 으아! 옹시비 수제비 소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, 자, 뜯어보시기도 뭐 그냥 뭐 감자 그거기 때문에 별건 없는 것 같고요. 자, 하여튼 물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이 끓고 있는데 다 넣기 좋지 않나? 올라 다 넣어. 자, 다 넣고 7분 정도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팔팔 잘 끓고 있습니다. 자, 옹심이는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자, 국물이나 한번 먹어봅시다. 저 수제비 국물 그런 것 같은데? 수제비 국물이네. 자, 호박까지 넣고 해서 다 완성을 했는데요. 약간 무슨 한강 같은 느낌인데, 약간 물이 좀 500이 아니고 저기 라면 정도가 아니고 750 정도니까 하나 반 정도 들어가서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. 호박도 좀 있어서 썰어서 넣어봤습니다. 자,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. 국물부터, 국물은 아까 먹고 왔으니까. 아, 국물은 뭐 그냥 멸치 국물 같은 거로 국물 낸 그런 느낌이고요. 오, 요게 약간 하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투명한 방식으로 자 이렇게 됐는데, 자, 먹어볼까요? 감자라는 느낌이 나고요. 뭐 이렇게 쫄깃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저 뭐 감자 그 저기 뭐라 그럴까? 감자 전 같은 거를 수제비에 담가 먹는 듯한 그런 느낌? 그 정도 느낌이네요. 뭐 이렇게 약간 좀 투명한 느낌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보다 쫄깃하진 않고요. 맛은 뭐 그냥 감자전 그런 거 먹을 때 그런 느낌? 그냥 그 정도인 것 같네요. 자, 저번에 먹은 거는 부친 게 먹어봤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뭐 별로 개인적으로 귀여운 맛진 않는데, 뭐 강원도 분이거나 뭐 감자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 드시든지 마시든지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 정도 뭐 이렇게 별로 큰 감흥은 없는데, 또 강원도 같은 데 가셔서 또 진짜 잘하는 집 가서 먹어보고 나면 와 이거 최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긴 하겠지만, 이렇게 즉석으로 먹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크게 오는 느낌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그 정도 가격에 한 3,000원대 가격에 판매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고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